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규칙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네,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채권 쪽이 많이 널뛰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환율도 조금 소강 상태. 그래서 이쪽 변동을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수는 뭐 하루하루 좀씩 변하니까요. 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제가 오전에 그 원달러 역외 환율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뉴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이게 어떤 오류가 아닌가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는 정확한 건 지금 그 기사는 없고요. 그냥 오류일 것 같다라는 것과, 또 한쪽에서는 투기 세력이 우리나라 이제 정권 말기에 이제 한번 간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실제로 차트에도 찍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장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시작 전인가요? 그래서 갑자기 막, 1% 이상 넘게, 막 20원 막 뛰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연준 헝다 사태, 글로벌 위기 번질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 국한된다는 그 전망을 뒤집고,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헝다의 디폴트는, 디폴트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아마 버블 붕괴 촉매자가 될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거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중국 사태도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에 대한 미국의 어떤 대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 진짜 짱깨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그죠? 이거 우리나라 요소수 그 디젤차 그 넣는 것도 지들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예. 아무튼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또 있었는데, 예. 테이퍼링은 시작이 됐고, 금리 인상, 내년 연준의 매들이 난다. 실제로 금리 인상 시사를 자꾸 얘기를 해요. 내년 한 두 번 정도 할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인베스팅의 연준 그 금리 모니터링 거기서도 내년 6월과 그 다음에 연말에 두 번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나쁜 뉴스죠. 예, 자본시장 끝난다는 머스크가 써올린 억만장자 증세 논란. 예, 이런 게 있고요. 비트코인 6만 7천 달러 찍었습니다. 이따가 금은 시황에 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좀 보시고, 한국 국채 3년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많이 사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폭등이 일어나면 폭락도 같이 온다. 그래서 음봉이면 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양봉이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년물 찍고, 자 3년물 찍어보면, 네, 외국인 샀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 합치면 판 걸로 나오죠. 기관이 산 겁니다. 예.
기관이, 그죠? 기관이 3불량으로 잡힌다. 그래서 오늘은 네, 외국인들이 샀고, 네, 그 다음에 어제는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널뛰기 한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을 보시면, 네, 10년물도 마찬가지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2.29. 예, 그래서 아마 이 추세 여기에 예,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한 2 정도까지는 내려올,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왜 그러냐면, 현재 RSI 값이 지금 계속 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예, 마찬가지 샀죠. 사니까 내려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선물, 좀 보시면, 네, 팔았죠. 어제 해서 한 3천억 정도? 네, 3천억 정도 판 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예, 내려오는, 워낙 강세, 자, 흐름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오늘 ADR 값이 보니까, 네, 하락 종목수가 많네요. 예, 어제하고 똑같고요. 코스닥은 보면 조금 올랐고요. 예, 마찬가지 하락 종목수가 좀 많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채가 또 가격, 저기, 조정이, 예,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여기서도 어떤 그 변화가 지금 생긴 겁니다. 지난주부터. 예. 국채 쪽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예, 앞으로 요 흐름도 잘 봐셔야 되고, 이 지금 널뛰기가 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채 가격이 뭐 이렇게 막 폭등했다가 또 폭락했다가 이러면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 자체가 막 요동을 치니까 금리 시장에도 별로, 네, 안 좋은 결과를 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빅스인데요. 빅스는 차분하게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을 계속 예고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한 18 정도 부근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그때 작년 3월 달에 이거 변동성 확대가 될 때 그 부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위치에 있고요. 예. 그래서 얘가 크게 이제 확대가 되는지 좀 잘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빅스에 대한 체크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와 이제 환율에 대한 거, 그죠? 그 흐름인데, 여기 6월 25일부터는 완벽한 반대 모습을 딱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근거는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율에 부합하는 게 누구냐? 자, 환율에 부합하는 게 누구냐?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예, 작년 3월 달이고 쭉 올라가는데 보시면 요거 삼성전자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1월 달 고점을 찍고 환율 바닥 부분이죠. 예.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올 때 완전히 반대 모양이죠. 똑같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환율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누가? 예,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삼성전자. 네. 그래서 환율이 얘가 강세로,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예, 얘는 올라가기 힘들다. 예. 근데 저는 환율을 3에 3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의 2파, 그 다음에 현재 3의 3파가 진행 중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13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려오고, 그죠? 당연히 코스피도 어떻게 된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환율을 잘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네. 이렇게 환율을 강조한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아무튼 환율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하락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구독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스왑에
미국하고 맺은 협정이 일단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파동 보시겠습니다. 자, 파동은 6월 25일부터 해서 자, 1파, 2파, 현재 3파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3파는 2830. 네. 거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열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예상된 흐름은 자, 1파, 2파, 자, 3파 이 정도 나오고 4파 반등, 그 다음에 5파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740까지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파동이 형성이 되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고 이제 본격적인 예, 폭발적으로 내려가는 하락 파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네,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주면 무조건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파동의 흐름을 제가 계속 카운터 하겠지만 예, 상당히 좀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지션 자체를 숏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하는 거에만 해당이 된다. 주식을 하면 내려가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연하게 양방향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것만 또 파동만 얘기하면 뜬금없는 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캔들을 보니까 좋았어요. 예. 출발도 좋았고 근데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았습니다. 밀렸습니다. 자, 여기 매도 그죠? 여기도 매도 그죠? 여기도 매도.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음봉 자체를 예, 극복을 못해요. 그죠? 이 음봉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이 뭐죠? 다 매도죠. 매도 매도 매도. 그러면 이거를 극복을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극복이 안 돼요. 이제는 너무 많이 예, 뭐가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렸죠. 3050 요 부분이 예, 엄청난 저항이라고 이제는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두드려 맞은 겁니다. 네. 살짝 반등을 준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2900 요 선을 여기를 만약에 붕괴시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체가 지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예. 그러면 또 박스권을 또 붕괴시키면 아니면 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 앞으로 상황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역별일 땐 절대 주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120일, 60일, 20일, 5일 주가 예, 완벽한 지금 역별 상태다. 예, 이런데 뭐 조금 반동 준다고 해서 누가 종목 추천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네, 올라갈 것 같아도요 폭락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도요 내려옵니다. 예, 그게 역배열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무서운 점.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가 26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만약에 터치하는 순간 네, 여기를 터치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제는 상승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이제 반등만 네, 꿈을 꿔야 되고 결국엔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 자체는 네, 좀 암울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주식을 했을 경우고 롱숏 전략을 구사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환율입니다. 네, 오늘 5원 90전 하락한 1777 네,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조정을 주고 조금 또 살짝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세는 조금 이제 중립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양새고요. 앞으로 하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상황을 보면 자, 구름대에 예, 그 다음에 전환선의 지지 예, 딱 갇혀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그 횡보를 예상을 해보면 자, 구름대를 타고 올라가다가 살짝
자, 내려오고 있는데, 자, 구름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름대를 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구름대 여기 하단까지. 자, 그럼 예를 들면 앞으로 자 이런 흐름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자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됐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 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1160원대, 네,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여기 1160원대. 네,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지표로서는 상승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좀 더 조정을 줄지 여기서 딛고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보자. 네. 자, 오늘 매매 동향은 네, 기관만 조금 샀네요. 눈꽃만큼 외국인 선물 갖고 장난치고요. 예, 뭐 그 다음에 예, 지금 저쪽 나스닥하고 S&P 500 선물은 조금 네, 약보합 정도 지금 나타내고 있고, 뭐 상해도 뭐 크게 네, 안 밀린 뭐 강보합 정도.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금융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아, 연기금은 계속 파네요. 네. 자,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오늘 팔았네요. 그죠? 자, 코스닥 사고, 차이, 비차이, 선물, 예. 자, 콜, 풋, 네. 미니,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투자 일자를 보시면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 2조 7천억, 기관 1조 6천억, 개인 9천억, 예. 정도 되고, 증시 자금은 지난 금요일 날은 샀네요. 융자 24조. 네. 안 줄죠? 이게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수가 내려가죠. 확실하게. 예. 네. 좀 보시고. 자, SK 하이닉스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외국인들 좀 많이 사네요. 조금씩. 그죠? 많이 삽니다. 거기도 기관도 같이 동조해서 조금씩 사고. 가격이 싼 건지 싸서 살 겁니다. 예. 네. 1.4%.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네, 저점이 9만원대 찍고요. 지금 11,000원, 19,000원, 네, 19,000원 올라왔어요. 상당한 수익률이네요. 그죠? 그래서 원칙을 따르면 예, 이때 조금 사고, 좀 더 사고, 예, 좀 많이 사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이 나는 구간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일시적인 반등 아직까지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00일선 하고요 121선 데드크로스 났고요. 얘가 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강력한 저항이에요. 위에 구름대 저항도 있고요. 그래서 상승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해보고, 지표값들도 다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좀 더 흐름을 보시고 내려올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나름 계속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죠. 이렇게 그러면 올라갑니다. 예.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100원 떨어졌고요. 네. 계속 외국인들 팔죠. 한번 딱 샀는데.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답이 없네요.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그냥 21선만 살짝 위에 있는 상태. 예,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예. 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짝 캔들베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 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비추세다. 박스권. 잘 좀 보시고. 자, 코스피입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다시 역전되고 밑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자, 이제 내일하고 모레 한 3일 동안 수목금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추세는 하락 추세 맞아요. 네.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네.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 조금 섰는데 매도 물량이 좀 있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코스닥이 안 죽네. 박스권인데 계속 구름대 저항이고요.
지금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지금 호전됐고, 구름대 나올 모양이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네요.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왔고, 예. 이러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뭔가 상승의 빌미를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잘 보시고. 자, 옵션, 포지션 추정은, 자, 풋, 외가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 예, 하방에다 배팅해 놨어요. 네. 반대로 자 개인하고 기관은 그냥 매도만 쳐놓고 예, 하방 배팅해 놨고요. 외국인들. 자 그다음에 콜을 외가를 보시면 여기는 외국인 개인 자 이렇게 상승에 예, 나름 배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풋 내려가는 쪽과 올라가는 쪽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양쪽 다 열어놓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잘 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하락 쪽에도 엄청난 지금 배팅 자 양방향으로 그 다음에 자 예, 풋 같은 경우는 예, 저점을 찍었고요. 예, 얘도 박스권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콜을 보시면 콜도 예, 바닥에 헤매고 있죠. 아직 변동성이 크게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푸콜 레이시오 오늘 거래량은요. 예, 푸시 조금 유리했고요. 거래대금도 푸시 조금 유리했습니다. 푸 쪽에 유리했습니다. 둘 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올라가야 지수가 내려오거든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은 이제 상방 쪽으로 틀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옵션 쪽에.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코스피 200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윗그림자 생겨, 윗꼬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네, 여기 저항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환선, 네. 그 다음에 기준선. 자, 후행스팬 바로 붙었죠. 자, 그러면 이 박스권, 조그만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양이고요. 추세는 일단 하락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자, 이 큰 박스권. 엄청난 박스죠? 예. 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붕괴시켰더니 못 올라가죠. 여기 위로. 그죠? 저항.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박스권. 여기. 예. 그래서, 위로는 이 400에 대한 저항이 무시무시한 거고요. 이거 뚫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웬만해서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추세는 지금 하락 쪽에 이제 기울었는데, 자, 이제 기로에 서 있죠. 올라가자니 부담되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 붕괴시키면 이제 없어요, 밑에. 예, 여기 요 선이 뭐라 그랬죠, 제가? 61.8%죠. 그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 선물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내려가면 이제 급락을 할 것 같고, 예.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흐름을. 근데 하락 쪽에 무게가 상당히 지금 실리는 편입니다.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잘 보시고 선물 똑같습니다. 선물도 지금 많이 밀렸죠. 예. 그래서 얘도 밑에 박스권. 그래서 379 여기를 이제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490계약 아 4900계약 외국인들 예.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자 똑같죠? 200일, 120일, 60일, 20일. 20일이 살짝 지금 돌고 있는데, 또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갔고, 상세가 되고 있고, 추세는 하락 추세 잡고, 오늘 조금 거래 들어왔는데,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얘도. 예, 여기서 이 매도 압력이 상당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자, 14. 네, 아, 이게 연결 선물이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선물 봐도 예,
연결 선물. 네. 그래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제한이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하락 추세라고 보시고요. 예. 네. 앞으로 여기 14% 이탈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네. 포지션. 자, 개인들. 네. 개인은 3조 7,788억. 그래서 지금 개인은 상승에 지금 배팅이 돼 있고요. 자, 기관은 현재, 얘는 상승해도 손해, 하락해도 손해, 이상한 모양으로. 이런 그림을 어떻게 해설하나 좀 볼까요? 네. 이거죠. 지수가 좌측 우측에 손익분기점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동할 때 이익이 발생하며 이 범위를 넘어서면 손실이 급격히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익폭이 제한된 것에 반해 손실은 무한하여 매우 공격적인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 주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예. 그냥 조그만 소소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식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예, 저도 계속 이게 지금 퀘스천입니다. 예, 이것도 전략인지. 예,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죠. 자, 외국인들입니다. 왜 3조 7천억. 그러니까 외국인들 물량을 9월 9일부터 모두 개인이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9월 9일이면 여기죠. 네,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을 다 누가 받았어요? 개인이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선물 갖고 이렇게 장난치고. 예. 그러면 얘는 전략이 이거죠. 이거. 예. 보이시죠? 요거. 그래서 여기 위에 자,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자, 이게 전략이 뭐예요? 지수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 예, 투자 자본을 최소화, 이러한 손익구조를 매매했다면 앞으로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큰 폭으로 변동할 것이란 예상한 투자.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수가 횡보를 거듭하면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된다. 그러면 자, 이런 구조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위로든 아래든 뭔가 일을 벌리겠죠. 뭘 가지고? 예, 선물 가지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죠? 맞나요? 예, 내일 모레. 예. 그래서 요런 지금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거 지나면 또 변동성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네, 선물 옵션 동기 만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또 금리가 널뛰게 하고 있고요. 예, 환율도 예, 좀 소강 상태고, 그 다음에 지수도 잘 봐야 되고, 그죠? 네. 자,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